바로 여기가 중은 폭포입니다. 브랜스타 캠핑장 지나고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에 펜션들이 굉장히 많네요. 약 700m 앞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산 아래 글램핑장도 있고요. 왼쪽으로도 펜션이 있고 카라반도 보이고요. 지금 목적지까지는 한 700m 정도 남았습니다. 아, 여기 커다란 주차장이 있는데 중대형 버스 진입 금지되어 있는 커다란 주차장이 여기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여기 양평되어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캠핑장이네요. 문앤스타 유료주차 있고 평상대의 치사 솔숲은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주차할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행버스는 이쪽에서 이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 승용차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 있고 뭐 스티로폼도 있고 일반 것도 있고 종이, 그 다음 화장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문앤스타인데 수영장 자리 되어 지사가나 여기 수영장이 또 있어요. 똑같아. 맞은 보고 있네요. 유료 주차장이고 7,000원. 여기 솔수풍이 수영장인데 상부인데 솔수풍인가요? 저게 펜션 수영장이라고 여기 바로 있어요. 주차장도 여기 있고 펜션 이용하면 저기 수영장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흥계곡에서 최상부에 있는 펜션이네요. 이쪽이네. 여기 물도 있네. 오, 물도 나와. 뭐 지사도구나 하기 텐트 그늘막 반입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고 무료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한 50대 정도 될 수 있어요. 무료 주차장이래요. 중원산하고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인데 아마 이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고객 주차장도 있고 왼쪽에는 여기 매점이 있어 간단한 거는 사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원산 폭포는 용문 8경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양평군 종합관광 안내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용문산 야영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이에요. 땅을 보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고 주차가 저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고요. 여기 여기 관리실이 있네요. 산림보호 감시초소네. 저쪽에 바로 계곡이 있습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산 도일봉 등산 안내도. 네, 대부분 등산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계곡도 바로 있습니다. 주차를 했는데 주차 바로 하고 내려오면 여기 계곡이 있네요. 아, 물이 엄청 좋아. 여기서 이제 폭포까지는 한 10분 내외로 되는데 아, 이렇게 좋네요. 저 안쪽으로 쭉 내려가는 데도 있고 여기 시작되면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 계곡에 그냥 와, 물이 차네. 물이 차. 계곡에 돌멩이가 너무 많아.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고 바로 오른쪽에 계곡인데 사람들이 여기 물놀이하고 놓치고 계세요. 올라가는 길은 이렇고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돌탑도 쌓아놓고 계곡 바로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노시고 계시네. 여기 올라가질 않고 여기 정자도 있고 그냥 서시는 것 같아요. 주인 없이 앉으면은 주인인 것 같아요. 아, 물 좋네요. 여기 그냥 노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오, 물이 엄청 좋습니다. 예, 최근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장난 아니게 내려가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맑아 물이. 여기 보세요. 저기도 칼칼칼칼하네. 엄청납니다. 네, 조금 모르니까 또 데크가 나와요. 아마 여기 계곡이겠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계곡입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아, 그냥 그늘암 밑에 물놀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숲이 우겨졌는데 가운데로 계곡에 물이 쫙 내리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전부 다 물놀이 할 공간이에요. 아, 좋네요. 여기도 바위가 있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아, 여기도 좋아. 이런데 돗자리 깔아놓고 앉으면 딱 좋네. 건너편에도 지금 앉은 자리가 있어. 저기도 그렇고 계곡의 곳곳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중흥 계곡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아, 수량도 아주 좋고요. 아, 이런데 뭐 얼마나 맑아요? 굉장히 깊어요, 이런데. 그리고 저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계곡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무가 덮어버렸어요. 가운데 여기가 계곡인데 엄청나게 좋네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전부 다 놀 수 있는 계곡 터입니다, 자리. 아, 엄청난 사람들이 이 계곡을 지금 찾았고요. 그 인파에 떠밀려서 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이 계곡인데 지금은 인도로 나왔습니다. 길을 오르다가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좀 길이 험하네요. 그게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 근데 길은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좀 내려가기에 조금 위험 코스가 있고 계곡이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나무 잡고 내려가면은 나무 그것도 없어요. 아,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들이 이 계곡에 물에 휩쓸려 가지고 뿌리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멋져요. 저 아래로 지금 계곡이 있고 사람들은 저 밑에 많이 있어요. 저 바위 사이에. 여기도 좋은데 여기는 아무도 안 보여. 저기도 안 보이고. 아, 같이 오르던 사람들은 벌써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계곡을 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지체됩니다. 여기도 사이로 빠져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르니까 이렇게 넓은 데가 나옵니다. 아, 여기 끝내줘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안 찾아오는 것 같아. 저 위로는 좁고 여기만 넓어요. 엄청 좋아요, 여기. 여기 수심이 한 1m 정도 되나 봐요. 아, 수영하고 계신데 저 위로 그 넓은 곳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좁아지면서 물살은 굉장히 세졌네요. 수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 좋아요, 여기. 저, 그리고 다시 저기 구름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앞에 여기도 수량이 좋아요.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놀기 좋네요. 여기 넓은 터가 있어. 그리고 저기 이제 건너가는 길이 있고 여기 큰 바위가 있고. 물놀이 하고 계신데 저기가 아주 좋아요, 저기. 저기 계시죠? 저기 엄청나게 좋아. 앞에 이제 구름다리가 있는데 이제 이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곡은 아래로 이제 쭉 흘러 내려가는 거고요. 아, 위로도 이어지는데 계곡의 폭은 아래나 위나 똑같네요. 아, 여기도 괜찮아요. 요 구름다리 위인데 저 보시면 저기도 아주 좋네요. 바로 오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시고 계시고. 아, 중흥폭포까지는 이제 한 250m 정도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고 계곡이 여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노시고 계시고. 올라가는 길인데요. 250m 계곡 남았는데, 아, 여기도 물놀이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여기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 아, 여기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해서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 자갈길이네, 자갈길. 돌멩이만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아래가 좋네. 보시면은 계곡으로 올라와도 되고요. 저는 이제 폭포 쪽으로 올라가다가 계곡을 보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는 길인데요. 아, 사람들이 많이 놀고 계시고, 여기 엄청 좋아요. 사람들은 저 아래에 계셔. 여기 좋잖아요. 와, 여기 봐봐요. 그리고 여기에 바위들이 굉장히 야문돌, 차돌이라 그러죠, 이거. 그런 돌멩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끝내줘요, 이 사이사이에. 이게 엄청 좋아요. 바위가 이렇게 나란히 세 개가 이 물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여기 고여있고 꽤나 깊어 보여요. 그리고 갓 저쪽에도 그늘이 있고, 이쪽 여기 앞에도 큰 바위가 있는데 아래에 여기 있고 저 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어, 여기 완전 폭포네요. 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 와, 여기 잘못하면은 위험해, 위험해. 오, 장난 아닙니다. 위에 여기, 아, 좋네, 여기. 여기 수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중흥폭포가 근처에 있나 봅니다. 아, 이미 안내가 놓네요. 아, 이제 중흥폭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 중흥폭포라고 돼 있어요. 아, 이제 폭포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 있고요. 폭포가 보입니다. 왼쪽으로 이제 있는데 크진 않네요. 아마 사망사고가 여기서 발생했나 보는데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멋있기는 멋있네요. 아, 폭포 색깔이 엄청나게 물 색깔이 좋네. 바로 여기가 중흥폭포입니다. 저 높이는 한 5m, 10m 정도 될까요? 저 위까지 본다 그러면 뭐 한 15m 정도도 볼 수 있고요. 어,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에 폭포에서 내려오는 손은 시퍼런 거 보면은 꽤나 깊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 아마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놀이 못하게 금해놨네요. 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흥폭포의 모습을 쭉 봅니다. 주변에 기암절벽입니다. 바위로 쭉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로 저기에 폭포가 내려오는데, 여기 2단 형태로 되어 있는 거, 3단이네. 1단, 여기 2단, 이렇게 쭉 해서 2단이고요. 그리고 여기 3단으로 봐야 돼. 뭐 보면은 한 10m 저 위도 폭포로 건다 그러면은 뭐 수십 메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m라고 적어 놓긴 했어요. 3단으로 해가지고. 멋지네, 여기서 보니까. 틀리네, 밑에서 본 거하고. 오늘 상객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다 지나가고 나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상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원 폭포는 사실 여기 큰 바위 있죠. 저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요. 폭포처럼 그렇게 해서 행성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렇게 내려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요걸 1단으로 본 것 같아요. 요거.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1단으로 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2단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 폭포까지를 3단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원 폭포는 3단 폭포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한 10단 정도 됩니다, 이거. 검은 벨트에요, 검은 벨트. 이제 폭포를 보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위쪽으로 쭉 오니까 또 여기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맑으니까 일단은요. 여기도 좋습니다. 저 위에. 폭포 바로 위쪽이거든요. 여기 끝내주기에 여기 좋습니다. 여기. 올라오면은 뭐 폭포는 아닌데 여기는 굉장히 갑자기 좁아지면서 물살은 엄청나게 세졌어. 사람들도 많고. 와, 여기 왜 이렇게 돌이 많죠? 계곡에도 이렇게 돌이 많은데 올라가는 등산로도 그냥 돌만 있어요. 돌 거의. 여기도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여기 오른쪽에도 바위가 깨져가지고 내려오는 거 봐요. 전부 바위네. 와, 사람들은 하여튼 너무 많아요. 여기 여러 수십 명 있습니다. 바로 중원계곡에 직탕폭포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쫙 물이 내려가고 이 바위 행성이 자연적으로 돼 있어요. 바위도 2단이요. 여기 한 번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소가 행성이 돼 있어요. 일단 물도 차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소요, 소요. 이게 그리고 바위야, 바위. 끝내줍니다. 여기 최고예요. 저기 밑에 직탕 폭포가 있었는데 그 바로 위에 여기 이제 밧줄이 하나 있고 여기에 아주 넓은 곳이 있어요. 물놀이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 위로도 이어집니다. 수심이 꽤나 되나 봅니다. 야, 하나, 둘. 여기 수심이 1m는 넘을 것 같아요. 야, 좋았어. 여기 수심이 1m는 넘는 거고 큰 바위 있는 쪽이고요. 충분히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네요. 자, 한번 더. 그렇지. 여기 엄청나게 깊습니다. 거의 1m 넘을 것 같아요. 중원 폭포에서 좀 많이 올라오면은 나오는 곳인데 물이 찰 정도예요, 계곡이.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이 만만치 않게 깊네. 굉장히 찹니다, 여기. 시원해요. 거의 가슴까지 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겠네. 여기가 깊어요. 이건 거의 뭐, 현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가겠네. 시원합니다. 중원계곡에서 뭐 수영 한번 하네요. 거의 가슴까지 와요, 가슴까지. 바로 앞에 여기가 굉장히 깊어요. 1m는 훨씬 넘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재 있는데도 1m는 넘어요,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세요, 여기까지 와요, 가슴까지. 근데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여기 지금 여기 여기가 가장 깊어. 이게 저 안에는 더 깊다는 이야기죠. 이제 물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원 계곡의 직탄코프에서 저걸로 오면 여기 밧줄이 계곡을 건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이 거의 한 130 가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태까지 여기에 노시다가 이제 다 빠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물이 보시는 것처럼 계곡인데 시퍼렇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 주변에 놓으시면 됩니다. 치마폭포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곡을 이제 건넜습니다. 이미 물은 풍덩했는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곡이 오른쪽입니다. 중원폭포에서 한참 올라오니까 여기 엄청 좋은 곳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좋아요. 물놀이 하기도 좋고 물도 좋고 깨끗하고.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왜냐면 폭포에요. 여기 바위로 해가지고 저 위에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도 좋네요. 이제 중원폭포에서는 한참 올라왔고요, 치마폭포 이제 사이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곡에 사람들이 많고 여기 보시면은 물놀이 하기 아주 좋아요. 바위가 있고 물살이 좋고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폭포 있는 데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더 좋은 데 많아요. 물이 맑고 일단은 여기 엄청 좋죠. 주변에 저기 돗자리 깔아놓고 놀기 아주 좋습니다. 뭐 등산 코스인데 중원산까지는 8km 정도 남았고요. 일단은 폭포 쪽으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엄청 깊은데 1m 넘어요. 큰 바위 있고 바위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수영하고 계시네. 사람들이 계신데 이쪽은 1m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영하시죠. 멋있어. 여기 최고입니다. 여기 물놀이 하기 좋고 바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사이에 계곡이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메인 계곡하고 이렇게 합시해서 내려가네요. 여기도 이제 한참 올라왔는데 맑은 물 있고 바위 사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놀기도 딱 좋아요. 프라이빗한 공간이. 이제 폭포에서 엄청 올라왔어요. 한 700m, 800m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곡하고 이 산행길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졌어요. 양쪽에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운데로 이제 길입니다. 이렇게 여긴 전부 바위예요. 바위 타고 계속 올라가네. 자, 여기도 하나 있고 바로 위에 또 저기 또 행성이 돼 있어요. 비슷한 형태로 돼 있는데 뭐 이걸 치마폭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폭포가 이중으로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저 뒤에 또 하나 더 있고 이중으로 있고 치마폭포라는 어떤 여기 네임이라든 뭐 방향표는 없어요. 이곳이 오리지널 같아요. 치마폭포에 여기에 소가 행성이 되어 있고 폭포가 저렇게 내려옵니다. 설사 치마폭포면은 이것이 치마폭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폭포 상고예요. 일단은 단계로 되어 있어서 멋지기는 멋져요. 소가 행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정말 멋진 나무들이 많아요.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 나무. 이 바위를 안고 있어요. 안고. 여기 밑에 바위니까
자기 뿌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 정말 멋지네요, 이것도. 이마폭포 위쪽으로 지금, 또, 철제 다리가 하나 있네요. 아, 치마폭포는 뭐 아직 안 나왔고요. 보니까 밑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참 가도 안 나오네요. 아, 계곡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솔직히 더 좋습니다. 아, 정말 여기 좋아요. 저 물고기 봐요. 그리고 여기 큰 바위가 있고 사이가 엄청 높아요. 물이 너무 맑아. 그리고 여기 작은 폭포가 있고 완전히 여기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중흥계곡은 올라오시다 보면 이리 보시는 것처럼 아 중간중간에 프라이빗한 공간이 굉장히 많고 물놀이 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다 했는데 계속 전부 다 여기다 최고다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중간에 멋진 폭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한 2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 이 계곡을 건너가야 되네요. 건너편에 길이 나 있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이제 그러면 계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여기 수심도 있고 저 폭포도 있고 바위도 있고 정말 멋진 곳입니다. 이 중흥계곡 정말 멋지네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위 길입니다. 바위 길.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왼쪽 길로 오르니까 이렇게 계곡이 또 내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계곡 길이 메인 계곡 길 같아요. 중간에서 내려오는 거는 사이사이에 계곡 작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등산로고요. 여기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곡이고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물이 좋아요. 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오우. 아 저기 폭포 있네. 폭포 드디어 찾았어요. 아마 하부에서 알려줬던 치마폭포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올챙이도 많이 있어. 아우 물이 너무 차요. 오 그래도 1m는 될 것 같아요 수심이. 아 끝내주네 여기. 여기가 치마폭포입니다. 치마폭포. 근데 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폭포의 높이는 뭐 한 2, 3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물이 쫙 흩어 내려와 가지고 멋집니다. 주변에 폭포 주변에 암벽이 아주 멋있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소를 이룹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쫙 내려갑니다. 네, 치마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위에서 떨어져서 정말 힘차게 떨어져요. 요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시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큰 바위 밑에 물이 좋은데 적절히 깊어. 여기 아주 끝내주는 것 같아요. 고무 튜브 가지고 놀 정도로 깊어요. 여기는 중원폭포 바로 아래